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엄청난 리뷰입니다. 저한테는요. 왜냐면은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슬라임이 나왔어요. 자, 거기다가 종이나라, 바로 착풀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번에 1,000원짜리. 야, 아모스 아이슬라임 기억하시죠? 여기 바로 제 옆에 있는데 이 아이슬라임도 4,000원 정도에 엄청 저렴하게 구매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풀회사 착풀에서 1,000원짜리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까요? Made in Korea. 자, 일단 색깔별로 다 사오긴 했어요. 왜냐면 어떤 색소가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가끔 질감이 달라가지고 혹시나 질감이 다를까봐. 자,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의 색깔의 글리터 슬라임 총 6,000원 들었습니다. 자, 한번 투명한 것부터 만져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0원짜리 슬라임에 비해서 통은 상당히 그래도 단단한 통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열어보자마자 보이시나요? 자, 용량이 거의 누가 파먹었습니다. 질감 한번. 오. 1,000원짜리 치고 지금 양은 되게 적지만, 좋은데요? 잘 늘어나고, 기포 소리도 잘 나고, 향 한번 맡아볼게요. 향은 고무풍선 그 냄새 나는데? 왜 이렇게 문구점 슬라임들이나 저렴한 슬라임들은 하나같이 다 고무풍선 냄새가 나지? 양이 이만해요. 약 엄지손가락 한 3배? 3개 정도? 통은 이만한데 정량은 한 이거의 반절? 제 느낌으로는 한 40ml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파란색도 글리터 슬라임이라서 반짝반짝 글리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한번 꾹꾹이를. 클리키 소리가 전혀 없는데. 예쁘다. 글리터가 빽빽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이게 예쁜데요? 거기다가 얘는 하늘 색깔 베이스에 뭔가 초록초록 에메랄드 빛과 실버 빛이 같이 나는 반짝이가 들어있어서 하늘 색깔이 실물 진짜 이뻐요. 또 양은 뭐 적고. 얘도 뭐 솔직히 지금부터는 다 꺼내고. 얘는 두개 합쳐서 만져볼까요? 색깔 섞여도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개가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동그랗게 만들어서. 오! 그래서 더 예쁘게 보이려면 한번 꽈리를 틀어서 동그랗게. 안 예쁘네요. 오, 뭔가 할로윈스러운? 색깔 완전 예뻐. 섞은 게더 예뻐요. 약간 연보랏빛으로 변하면서. 쨍한 보라와 주황색 자체도 예뻤지만, 지금 이 영롱한 색깔이 약간 핑크 다이아몬드 색깔로 많이 하는 진짜 예쁘다, 색깔.
와, 예상치 못하게 양도 확실히 두 개니까 더 만지기에 더 좋고 적합한데 좀 양이 많아지니까 더 질겨져서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이고. 근데 제 생각에는 두 개를 합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훨씬 만지는 재미도 있고 만질수록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주황색이랑 보라색이랑 섞인 거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거 두 개를 넣었기 때문에 약간 정량이 되지 않았을까. 뚜껑이 딱 닫힙니다. 두개 사셔야겠는데요. 두개 사도 2,000원이니까. 실제로 보면 더 마음이 상할 것 같은 양이에요, 정말. 진짜. 근데 이유를 알것 같기도 해요. 한개 만질 때는 막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플레이가. 근데 두 개가 되는 순간부터는 악력기입니다. 근데 좋다. 잘 늘어나고. 근데 뭔가 풀로 만들었다기보다 고무줄로 만든 것 같아. 잘 누르는 고무줄. 신기해. 질감이 디슬로잉 그 실리콘 느낌도 있는데 고급 버전? 좀더잘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 두개 섞으면 주황색이 되나? 노랑색이랑 분홍색이랑 섞으면? 와, 통도 얻으니까 진짜 이득이긴 하다. 통도 하나에 500원이라 생각하면 이 슬라임을 500원 주고 산 거니까 진짜 저렴하네. 히히. 꾹꾹이 소리는 안 나더라고요. 제가 미술 시간에 많이 졸아서 두 개가 합쳤을 때 주황색이 맞나? 맞다, 그쵸? 오, 예뻐. 색깔 섞이는 거 진짜 재밌다. 약간 돼지 비계 색깔 같기도 하고. 어이구. 끊길 때 느낌이 퍼티 같아요. 약간 퍼티 같이 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약간 그 느낌 뭔지 보이시나요? 이게 쩍 갈린 느낌이 있는데 기포가 더 많이 들어가면 더 쩍쩍 갈릴 것 같다. 얘도 섞어볼까요? 얘는 뭐 하늘색이 되겠죠? 뭔가 샌드 슬라임처럼 보이네. 얘는 안 섞은 게더 나은 것 같아. 좀 특이한 게 여기 보면은 뭔가 틀도 있어요.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착풀에서 나온 슬라임 리뷰해봤는데요. 두개 섞으니까 완전 좋다. 뭔가 퍼티스러움이 약간 있다. 퍼티와 슬라임 그 중간 느낌이 약간 있어요. 슬라임이라고 하기엔 너무 쫀득하고, 퍼티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랑하고, 이게 만질수록 끊기거든요. 근데 그 끊기는 느낌이 퍼티 느낌이랑 비슷해요. 세개 한번 섞어볼까? 세개 섞어서 대용량통에다 넣어야겠다.
여러분 이 세 개를 섞어도 일반 수제 슬라임 하나 가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호우, 결국 6개를 다 섞은 겁니다. 오, 오, 대박. 오, 우와. 뭔가 되게 몽환적이고, 뭔가 이벽제 느낌 나요. 장미 이벽제 느낌. 어휴, 6개 섞으니까. 팔 힘이 진짜 많이 듭니다. 오, 이제서야 좀 슬라임처럼 가지고 놀수 있네. 바풍은 뭔가 힘들 것 같은데, 바풍 한번 도전해볼까요? 오, 될것 같다? 되긴 됩니다. 섞으니까 뭔가 분홍빛이 돌기도 하는데, 하늘색도 보이고 다 보이거든요? 느낌은 샌드 슬라임들 수명 다해서 다 섞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비주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어요. 만족스럽고, 용량도 괜찮고, 6,000원 치고, 이 정도 크기면 질감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이소 슬라임 리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랑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리뷰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바로 10가지의 슬라임이 들어있는 디슬로임 패키지 무려 9,900원짜리입니다. 진짜 커요. 실제로 보면 어느 정도로 크냐면, 아이폰이 그거거든요. 엄청 큰 아이폰? 그거 하나.